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좋은 모습보다는 어려운 모습으로 크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하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3.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 나왔던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중국이 1월달, 2월달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13.5%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국 2월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또 전년 대비해가지고 20%가 급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세 번째, 또 중국의 2월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16.3%가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을 부추겼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 시장 자체가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면서 또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9.7%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3.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이제 터키 증시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2.2%, 그리고 뭐 터키 증시 같은 경우에 4.7%로 지금 하락 출발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긍정적인 뉴스들만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 3%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될 내용이, 자, 1번 먼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공매도 금지. 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 금지를 지금 하면서 최소 6개월 정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공매도 금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단은 뉴스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매도 완화 조치 자체는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죠? 하지만 공매도 금지는 또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공매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이익을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공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자, 일단은 공매도 금지를 했던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느냐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우리가 코스피 차트고요. 일단은 2008년도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2008년도 10월 1일, 10월 1일 날, 자, 여기였죠. 10월 1일이면, 자, 요 날입니다. 요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요때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조금, 갭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 빠지고, 난 다음날 또 크게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출렁거리면서 892포인트까지 찍고 말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10월달, 11월달, 12, 1월달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바닥을 다지고 2019년이 됐어야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때도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이때 이제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 금지 10월달 했으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1, 2, 3, 4, 5, 6, 그러니까 6월달이죠. 6월달이 끝나고 공매도 금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월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가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졌죠. 추세적 상승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금지를 했던 것이 2011년도 8월달이었어요. 2011년도 8월달. 자,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고, 미국의 8월 10일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또다시 요 기업 여기서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 자리 자체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하지 않고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해주면서 횡보를 조금 보이면서 큰 변화 없이 여기에서 옆으로 요때는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금지를 했는데 자,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요번에 다시 한번 더 공매도 금지를 이제 요날 3월 13일 했는데요. 요 자리 자체에 대해서 뭐 의미를 좀둘수 있겠죠.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해서 시장 자체에 곧장 반등 나올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금지를 했어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났었다. 다만 우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이 컸고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번 2011년도 같은 게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 자체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일전에 1610포인트였죠. 주가 반등 계산으로 한번 해봐서 1610포인트 정도 나왔었는데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지 여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점으로 제가 판단할 때 1700포인트 밑으로는 1700포인트 밑으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여기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왜 추격 매수 하면 안 되냐면,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올릴 때 보면, 이 양봉 형태를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올릴 때는 갭으로 띄우거든요. 갭으로 띄우면서 이제 음봉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를 가담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시가가 고가가 되기 때문에. 장중에 저가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빠졌을 때, 오히려 빠졌을 때, 그때 매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대신 오늘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얘기도 그 말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3월 13일 날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 대신에 추가적인 매수는 안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위에선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우리가 그 이런 하락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V자 반등은 어렵다 봐야 되거든요. 바닥을 여러 번 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 형태를 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두 번쯤은 좀더 하락을 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자.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긍정적인데, 지금 자리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4월 9일 날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 그 전에 분명히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해줘야 돼요. 그것을 현재 외국인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이게 미국의 대응이에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지금 대응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다시피 일단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에 대해서 국채 그 우리가 지금 양적 완화.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84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200원을 잡았을 때
843조 정도 되는데, 오늘 환율 기준으로. 자, 그리고 뭐 하루 만에 1%에 대한 금리를 인하했다. 상당히 강력하죠.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이고 공동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총 3번입니다. 2007년도 12월 2일, 12월 12일,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8일, 그 다음에 2011년도 11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면, 자, 미국 증시로 가볼게요. 자, 다우 증시, 우리가 여기서 해외 증시로 찾아들어가 봅시다. 자, 다우 증시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갔을 때, 자, 일단 2008년도예요. 2007년도, 2007년도 12월 달. 2007년도 12월 달이면, 자, 여기죠. 12월 달에 언제 했느냐? 12월 12일. 12월 12일 날. 그러면 여기네요. 12월 12일. 12. 여기죠, 여기. 여기서 한번 공동대응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이제 2008년 10월 8일. 10월 8일이면, 하락을 해서, 10월 8일. 자, 여기죠. 여기서 또 한번 또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했던 거, 2011년 11월 30일. 2011년, 11월 30일. 30일이면, 자, 요 정도 되죠. 10월 30일. 여기서 했죠. 그러면 지금 총 3번을 선제적인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대응을 했다고 해, 공격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해도 주가 한번 크게 빠졌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마찬가지 빠졌었고, 세 번째에 대해서야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단기간에 지금 강력한 정책을 좀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도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앞서서 여기에서도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 자체가 실패했죠. 실패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빠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전일 그러면 상승은 이미 연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다우존스를 봤을 때한 2500포인트 정도 드러났을 거예요. 2500, 2600 정도. 요 정도 기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나스닥이 왜 이걸 뜨지? 나스닥 지수 같은, 아니, 나스닥 종합이지.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반등은 한번 올라왔지만, 그 밑에 자리가 한, 여기 보시면 한 7,000포인트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 6,000, 제가 이거 정확하게 포인트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다시 한번 더 적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1265포인트부터 진행이 되는 어이구. 자, 1265포인트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자, 1265 그리고 9838이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한 6500 정도 되죠. 6560. 6560이면 한요 정도 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밑에서 월봉상 올라오고 있는 하단에 있는 60선 정도. 그 정도 지금 형태까지 낼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나스닥이나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면서 2008년도부터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사실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번 조정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조정이 없었어요. 이때 조정이 있었던 것도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크게 뭐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니었죠. 지금 요번에 조정이 나오는데 결국 앞에 있던 부분은 지금 깨고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어봤지만 지금 보면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인 부분이 좀더 소요가 될수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 그런 불확실성이 좀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1700포인트 밑으로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지수 포인트. 세 번째가 이제 지수 포인트인데요. 자, 국내 증시 지수 포인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700포인트 밑으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매도 구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걸릴 것이냐, 두 달이 걸릴 것이냐, 세 달이 걸릴 것이냐의 차이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방 마지노선은 한 1605포인트, 1610포인트 정도. 만약에 그 자리를 깨진다면 그때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1700포인트 밑으로는 10을 매수를 한다면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그 매수에 대한 폭을 좀더 늘리는 전략으로, 지금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요 이론이, 경제적인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대를 맞추는 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지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자금, 외국인 매수는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개인 자금들이 오늘도 9,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 왔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간이 배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매수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오늘 연기금도 또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동참을 해주는데, 지금 개인들이 상당한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조금 진정돼주고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줘야지만 수급에 대한 질이 좀 좋아지거든요. 2월 16일부터 3월 16일 오늘까지 약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11조를 샀고 외국인들이 12조를 팔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개인들 물량 자체는 다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아버린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매수량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매수량이고. 그럼 이 외국인들은 언제쯤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하죠. 경기 부양책이. 일단 우선은 추경이 내일 예정돼 있죠. 추경에 대한 부분. 그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이제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날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좀더 일찍 진행될 수 있다. 뭐 지금 오늘 뭐 우리 가족분 얘기로는 0.75%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뉴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1%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여유가 생겼죠. 좀더 강력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그만큼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진다. 어차피 경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지수는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우리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을 썼을 때, 경기 부양책을 쓰면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와 경제 지표 간의 다이버전스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이격은 반드시 다시 한번더 좁힐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개는 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왜 경기 부양책이 중요하냐? 어차피 경기 부양책을 써도 빠질 거 아니냐? 자, 아니죠. 지금 당장은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지금 당장 페이크로 주가는 빠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더 경제 지표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경기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좀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그 방송에서 정용상 앵커가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써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대출이 금리가 막혀 있죠.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힐 것 같으면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대출금리까지 지금 대출까지도 한도를 막아놓은 상황에서 핑계를 경기부양책이 안 된다는 핑계를 부동산에 대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금융을 올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주식시장을 상승시켜야지만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놔야지만 부동산이 안정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와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엮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출이 풀려 있으면 몰라도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팩트 체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공매도에 대한 금지 정책이 나왔죠. 제가 나올 거라고 했죠. 정부 정책이 일찍 나올 것이다. 그거 말고도 저는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좀더 이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바뀔 수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부양책이 될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점 시장은 회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동성만으로 바닥을 현재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좀더 강력한 정부 정책이 유입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지금 당장 브레이크가 잡히는 건 아니더라도 한달 뒤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림 한개 준비를 했는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에 보다가 요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2020년 3월 14일 오전 1시 3분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충격적을 받을 수 있다. 고점대 50% 수준이 11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고 일어났겠죠. 오전 9시 26분에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똑같은 사람이죠. 이 경우 코스피 235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곧 분석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야, 이 매국노 가따로 없구나. 과연 이 사람이 증권사 밥을 먹을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증권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 자고 일어나기 전에 폭락이 나타났을 때는 1100선, 미국장 오른 거 보고 난 다음에는 23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임감 없이 자기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을 건데, 과연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직업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야, 이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이 이러진 않을 건데. 참, 증권사 직업에 똥칠하는구나.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은 이런 거는 안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사람 곁에는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집 방송을 섭외 요청해 와서 갔었는데요. 뭐 자기들 딴에 제가 잘한다 생각하니까 불렀겠죠.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이제 우리는 가장 쉬운 것만 남았다 했어요. 가장 쉬운 것만 남았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지만 좀더 수익이 날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익이 많이 날까? 저게 수익이 많이 날까? 뭐가 수익이 많이 날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 이후에 종목을 사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죠. 그냥 대표적인 종목이 있으면 그것이 싸냐 비싸냐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쉬워요.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뭐가 더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종목의 시장이 업황과 맞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지금은 싸다 하는 거죠. 근데 뭐가 고민입니까? 언제까지 빠졌다 오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있죠. 싼건 확실한 것 같다. 싼건 확실한 것 같다. 그냥 지금 사는 것은 더욱더 쉬워요. 시간만 있으면 수익 난다는 얘기니까. 공포를 극복하고 시간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수익 난다. 그게 바로 지금 자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더 쉽게, 심플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올라왔을 때뭘 사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유만 있으면 내가 이 돈이 신용만 아니고 여유만 있으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 안 팔면 되죠. 지금 자리를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경험치적으로 급락했을 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져가지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부서지고 파괴될 때도 시장은 6개월 만에 반등이 나타났죠. 6개월 만에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1년도에 됐을 때 그때는 2개월 걸렸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달부터. 자,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 2개월이에요. 그걸 못 버틴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일 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만 있으면 수익 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망업종과 그리고 위험업종에 대해서 구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더꼭 기억을 하시면서 꼭 지금 시장에서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 11시 반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질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